골목이 흔들리고 가게에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. 건물 외장재가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떨어집니다.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선 규모 5.4의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지열 발전 사업 탓에 이런 지진이 난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일부 시민들은 국가와 발전소에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.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위자료입니다. 마음의 상처를 입은 트라우마, 스트레스, 이 위자료가 300만 원 나오는 겁니다. 이후 나도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변호사 사무실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떼려는 이들로 동사무소가 북적였습니다. 그제까지 서류를 내야 했는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모두 45만 명이 모였습니다. 포항시민 10명 중 9명이 참여한 겁니다. 범대본 측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정부는 위자료 줄 수 없다고 범대본은 1인당 3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서로 항소한 상태라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